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윌리엄 호가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1697년에 태어나서 176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당시에 유럽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귀족 사회, 아주 귀족적인 로코코 그림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국 사람인 이 호가스는 약간 이 풍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도 풍자적인 그림인데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목은 잠자는 예배 참석자들입니다. 예. 확대한 그림인데요. 아, 일단 이걸 그냥 거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이 지금 저기 신임 목사인 것 같아요. 저 목사인데 굉장히 젊으신 분인 것 같죠? 지금 얼굴을 봐도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다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잘 흐릿하게 나와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아무런 활기도 없는 표정으로 그려져 있고 그렇죠? 표정도 없고 그죠? 그냥 하나의 그냥 부속물처럼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인공은 설교에서 주인공은 이 민중이 아니라 네? 이 목사라는 걸알수 있죠.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죠? 사람들을 그렇게 훈계하는 그러한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 확대한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래 보시면 이게 졸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거 민중이 보세요. 보이신 건지 이게 눈깔이 뒤집혔죠, 그죠? 좀비처럼도 있죠, 그죠? 좀비 같이 그죠? 아무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 민중의 제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벽에 장식이 되어 있는 이 보세요, 이런 천사들도 어때요? 식겁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지금 여기에까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꽉차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아래 바로 아래에서도 그죠? 목사님이 있는 바로 아래에서도 지금 시종하고, 그죠? 시종인처럼 보이는, 심부름꾼처럼 보이는, 이 사람하고, 이거는 완전 진짜 막 침을 흘리면서, 그죠? 자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완전, 보세요. 거의 막 이렇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죠? 자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죽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보십시오. 표정. 그죠? 완전히 그냥 넋을 잃고 졸고 있죠? 그죠?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에 손을 올리고 있는, 이긴 한데 언제 떨어질지 모를 만큼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이 목사님이 강연에 서툴다는 건 어떤 걸 보면 알수 있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하얀색이 리넨 천에다가 손을 이렇게 자꾸 비비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손에 자꾸 땀이 많이 나서 긴장해서 땀이 많이 난다는 거알수 있죠. 미숙한 그런 뭐라 그럴까? 프로답지 못한 목사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더 제일 재밌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쓰는지 졸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그쵸? 인상을 쓰면서 막 무릎을 꼬집으면서 그죠? 졸음을 참고 있죠. 필사적으로 졸음을 참고 있죠. 저 안경도 여러분 안경을 손에도 들고 있죠, 그쵸? 안경을 이렇게 끼고서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검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재밌죠? 아, 참, 그쵸. 엄청난 풍자화죠. 그죠. 그 당시에 그 목사들의 어떤 그런, 진짜,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설교에 그런 걸 지금 꼬집은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자, 끝으로 이걸 볼까요? 여기에, 모래시계 보시죠. 모래시계. 모래시계 이렇게. 지금 연설의 시간은 이제 모래시계 떨어질 때까지 이제 연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뭐예요? 반 이상이나 남았죠?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설교가. 그쵸. 재밌는 그림이죠,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호가스는 진짜 재미있는 그림이 많아요. 이렇게 풍자를 해도 이렇게 신랄한 풍자,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예술 톱파보기 그 코너에서 윌리엄 호가스의 그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또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